광주광역시가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 안심병원 조성 계획을 위한 어린이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종영 기자가 전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4월 26일 호남권역 재활원병원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광주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조성 계획에 대한 어린이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평일과 휴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병원이나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24시 어린이 안심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심야에는 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한다는 방안입니다. 광주시는 5월 중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공모계획을 수립해 6월까지 선정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호남방송 이종혜입니다.